이거를 알면, 이게 이제 아는 내용인데, 또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실 또. 이렇게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올해가 3, 4, 5, 6, 7, 8, 9, 1.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돈이 잘 생겨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쵸, 일로 가야 이제 돈이, 항상 이쪽에 돈이 있는 거야. 항상 이쪽에 돈이 있고, 이쪽에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쪽은 항상 그냥 문서나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면, 구성을 모른다고 하면, 이쪽 가서 뭐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원래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야. 그냥 나는 구성 모르고, 뭐 이런 거 다 모르고, 아, 이쪽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여긴 1인데, 1이잖아요, 그죠? 올해는 여기 8이 있는데, 원래 1이라는 방향은 가면, 첫 번째 보면, 감궁에 가면, 뭐란 뜻이냐면, 아랫사람들이나 부하, 또는 자식, 이런 사람들로 어떤 효험이 있거나 덕이 있을 겁니다. 영감이 있거나, 뭐, 임신이 달라. 근데 이 개념을 자꾸 머릿속에서, 물론 제가 이제 잊어버리라고 얘기는 수없이 하지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그러니까 감궁으로 가면 임신이 잘 된다, 아랫사람의 어떤 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뭐냐면 결혼도 할 수 있다, 노인들은 회춘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아직 이렇게 픽스한 형태로 정해진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8이라는 사람은 이런 경우의 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꼭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곤궁에 가면, 곤궁의 의미는 뭐냐, 직장 생활, 가정이 화목해지고, 취업을 잘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항상 언제나. 그러면 진짜 뭐가 잘 안 풀려요라고 했을 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공궁에 가서 문서를 구하거나 집을 구해도 그런 의도의 기도를 하면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각 궁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이니까, 요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연반과 월반이 있어요, 그죠? 연반과 월반, 그죠? 연반이 올해 뭐가 있죠? 연반을 따지니까 3이 있어요. 4, 5, 6, 7, 8, 9, 1, 2 이렇게 있다고. 월반에서 뭐가 왔냐면, 이달에 월반에서 7이 왔죠, 7. 이렇게 와있대요. 이걸 자꾸 이제 헷갈려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여기는 환경. 그러니까 연반 자체는 내가 그러한 환경에 가서 앉았다는 뜻이야. 그럼 올해는 본명성 2는 어디 가서 앉았어요? 2요. 본명성 2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미래에서 보면서 어떤 본명성을, 자, 2를 해본다. 2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다? 송궁에 가 있는데, 이거에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뭐다? 거래. 그렇죠? 결혼, 취업, 왜곡. 이게 선별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이러한 일에 올해는 직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 그게 언제 생기냐? 그 문제점을 내가 득할 수 있냐? 그걸 취할 수 있냐라는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환경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언제야? 여기. 월에서 뭐가 와 있어요? 육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내가 취업을, 좋은 회사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환경에서는 어디가 있어? 성공에 가 있었다. 이제. 성공해서 거래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달에 가서 보니까 아, 이달에 가서 아, 좋은 남자를 볼 수 있거나 좋은 회사를 취업할 수 있거나 또는 뭐예요? 외국을 갈 수 있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쓴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문서 계약을 또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뭐야? 본명성 2는 언제가 좋냐? 또 따져보면 자, 여기서 내려온 게 뭐가 되냐면 6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돼? 여기서 2가 어디로 올라가? 7로 올라가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야? 아, 문서를 보거나 계약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외국을 가거나 돈을 얻어야 된다는 어떤 개념, 승진을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은 어느 달이 좋냐라고 물었을 때 아, 이 중궁에 칠이 왔을 이 달이 더 유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뭐야? 이건 환경이고 여기 이게 뭐야? 여긴 사건, 문제 이렇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그러면 자 여기서 올해 환경에는 내가 누가 와 있냐? 내가 환경이라는 올해 환경에는 누가 와 있? 내가 어디가 있어? 내가 만약에 보면서 6이라고 하면 환경에는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6은 여기 있어. 그럼 여기는 6 여기 무슨 자리야? 8자리. 그 강공자리 가보잖아요. 강공자리 가보니까 뭐야?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도움을 얻거나 뭐 친척 간에 문제가 있거나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덕을 볼 수 있거나 또는 뭐냐면 뭐 정체된 이별을 벗어날 수 있거나 어떤 큰 변동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지. 언제가? 올해 자체는. 본명성 6은. 그러니까 여긴 또 뭐라 그래? 내가 뒤집어 얘기할 때는 밥 먹던 놈 죽 먹고 죽 먹던 놈 밥 먹는, 환경의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올해는 그런 일이, 뭔가 바뀌어야 되거나 뒤집어져야 되거나 이런 운이 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죠? 이렇게 가니까 뭘 만났어요? 일을 만났네, 그죠? 그럼 환경에서는 이런 환경 왔는데 달에서 보니까 뭐였어? 일을 만났네? 그럼 이 관계만 일을 만났으니까 내가 물었을 때 애정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정사면 이게 뭐 한다고? 뭐 바뀌어 안 바뀌어? 원래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뀐다 그랬어. 바뀐다. 그러면 남자랑 만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돼? 바뀐다, 변화한다, 떠난다, 이별한다 이런 의미가 와 있다 이거지. 이게 뭐 변동이 있다 이렇게. 남자가 있던 놈은 남자가 떠나야 되고 없던 놈은 바로 생겨야 되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게 이달이 되는 거야. 이달이. 그러면 이달이 이렇게 쑥 내려왔어,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렇게 싹, 이거 왔는데,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여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여기서 뭐를 찾아야 돼? 6이 1을 찾았으니까 6을 찾아야지. 여기서는. 6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6에? 6이 또 어디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남자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 문제가 생기겠다. 어떤 애정의 굴곡점이 생기겠다. 여기에서 뭐야? 다시 여기로 올라가니까, 여기 누굴 만나요? 이를 만났어. 그럼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거나, 이라는 건 옛날이란 뜻이 있어.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날 자체는 뭐 애정으로 인한 굴곡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깊이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게 팔자리라, 원래 팔자리잖아. 그럼 이건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산에 있는 모텔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모텔. 그러면 극단의 표현은 뭐냐? 어? 뭐 산에 뭐 모텔 갔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갔었어. 그러면 이 관계는 뭐냐면 6하고 1 관계는 좋기는 해. 근데 1이라는 또 깊이 있는 얘기는 요게 반대 글자잖아. 여긴 무슨 자리야? 8자리야. 그럼 극관계야, 극관계.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됐다야. 그러면 내가 호텔에 갔었어요? 갔었는데요? 가서 별 재미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그러면, 자, 7은 어디가 있어? 7. 7 봅시다. 7. 7이 여기 있어요? 올해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문서를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아, 문서를 보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게 그런 이제 환경이 왔어. 근데 이달이 오니까 뭐가 왔어요? 이달이 오니까? 여기서? 이달이 오니까 뭘 만났어요? 일을 만났어. 그럼 뭐 여기?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옛사람을 만나거나, 그 옛 공부를 찾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했죠? 자, 다시 그러면, 원래 사건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환경은 여기서 있었는데, 사건은 여기서 생긴다 그랬죠? 그럼 7이 어디에 앉았어요? 중궁. 그럼 보면서 7은 이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죽을 맛이 골아파. 아, 이게 씨발 뭐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뭐 복잡한 거야? 뭐 답답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달이 7이라고 와 있어. 올라가 보니까. 3이야? 그럼 뭐야? 3은 뭐야? 희망, 기대, 기쁨, 사기,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아이씨, 좀, 이게 뭐야? 이게 사기 맞은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뭔가 답답해. 뭔가 좀 답답해.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럼 다시 여기서 내려오면. 자, 이때는 다시 내려오면 7하고 2를 내려오면 공부방에서 내려와보니까 2를 만나서 그죠? 그럼 다시 이건 뭐야? 아, 옛 친구를 만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옛사람을 찾아야 되거나 친구를 다시 만나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럼 공부를 물으면 질문을 했을 때 아니 뭐야? 여기 무슨 방이야? 이별방이야. 원래 이별방이잖아. 그만해야 되거나 골 아프거나 이런 형태가 생겨지. 그래서 질문자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할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 5였나요? 그죠? 누가 5였죠? 6? 6이. 다 6이야? 나 혼자만 7이요. 그래. 3단 6이야, 나 혼자 7이에요. 6은 반전의 시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간지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가 무슨 해죠? 갑진년이야? 갑진의 삼합은 신자진이야? 그 신자진부터 지살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살로 계산해요. 그러면
지, 연, 월, 망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해했죠? 이 달이 개요달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내가 뭐냐 얘. 일간이 일간이 갑이다. 갑이면 얘한테 뭐가 오죠? 정인이죠. 이제 갑이면 정인이 와. 그 다음에 신살로 돌려서 유달로 따지면 뭐야? 지, 연, 연, 연이 맞죠? 연살에 연살. 그러면 갑목 입장 속에서 개수를 보고 지지를 보면 연살이니까 연살이면 뭐예요? 연살이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도하고 예쁜 거야. 그죠? 그러면 갑목 입장 속에서 내가 문서를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계약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연 기준 신살 돌려서 거기에 뭐에 걸렸나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이달이 좀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냐면 뭐죠? 무토일주다라고 하면 뭐야? 개수가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를 보면 이건 무슨 살? 연살이라며 이달이. 맞죠? 그럼 이 사람이 물을 때 돈을 물으면 기수니까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작은 돈의 유용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야? 여자를 물으면, 여자가 정제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연살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 그럼 무토 입장 속에서, 내가 여자를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달만큼은 어떻다? 괜찮네. 좋은 여자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런 형태로 간지를 같이 활용해서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괜찮다. 알았죠? 그러면 다시 보면 이 지금이 7이었죠. 8 9, 1, 2, 3, 4, 5, 6, 1. 그럼 6은 이달엔 계속 여기가 있는 거죠. 이달만큼, 그죠? 그 다음에 7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냐면 그 뭐예요? 답답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니까 7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6 입장 속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달이 앞으로 3개월을 따지면 다음 달이 중궁에 뭐가 오냐면 뭐가 오죠? 5, 6, 6이 와. 그 다음에 뭐가 와? 5가 와.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럼 6이라는 패턴은 또 따지면 이게 대통령이고 국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세상이 좀 복잡해요. 가만히 보면. 그럼 다음 달은 좋겠냐?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은 6에 오니까 그냥 앞으로 3개월이라는 세월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궁에 왔을 때 사건 사이에 어떤 문제가 확 드러나거나 폭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본명성 6 개인적인 문제로 봐서는 6 입장 속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현실에 만족함을 이룰 수 없고 여기에 누가 오냐 연반에 여기 3이 왔으니까 얘 입장 속에서는 3을 보면 뭐예요? 뭐라 그래? 놀라야 되나? 어떤 깜짝 놀라야 되거나 획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라고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럼 본명성 6은요? 라고 했을 때 6도 3이 왔으니까 어떤 경우냐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6하고 3이 부딪힐 때는 무슨 문제냐? 사고로 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작은 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6은 다음 달에는 좀 또는 이제 3이니까 누굴 만나냐 하면 뭐 사기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의 인물을 만나시는데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아셨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달이나 개념도 충분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뭔가에 따라서 내 일간이 뭔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달은 이런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달에는 뭐야?